예, 동아일보 오늘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인데요. 예, 어린아이 뒀다면 끼니마다 콩 필수, 주의력 처리 능력 쑥쑥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어린아이 때 콩을 많이 먹으면 우리 아이는 맨날 콩을 갖다 건져냈어요, 밥에서. 예, 두부, 콩나물, 간장, 된장.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콩인 대두가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과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풍부한 단백질인 이소플라본이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영양소는 대두뿐만 아니라 땅콩, 병아리콩 등 다른 콩류에도 함유되어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컴페인 연구진은 이소플라본 섭취가 어린이들의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결과를 2일 현지 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했다. 연구진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활동을 뇌전도 측정 장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소플라본과 어린이의 주의력 간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7 내지 13세 어린이 128명의 7일간의 식단 기록을 토대로 각 어린이의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비타민 및 이소플라본 섭취량을 계산했다. 이후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했다. 이에 컴퓨터 과제를 하는 어린이들의 뇌파 측정을 통해 정보 처리 속도와 주의력을 평가했다. 주의력 실험에서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된 콩 식품이 많이 섭취한 어린이들이 주의력 과제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였고, 정보 처리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 지적 능력과 이소플라본 섭취 간에 명확한 연관성이 관찰되진 않았다. 그러나, 콩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신경과학 박사 과정인 아질라 브리스티나 연구원은 우리의 연구는 어린이 인지 발달에 있어 콩 음식에 발견되는 영양소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하루에 0에서 35mg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으며 평균 1.33mg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섭취가 심장병, 뇌졸중, 일부 암 유형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게 확인된 바 있다. 이소플라본은 대두 등 콩과 식품에 식물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기능이 유사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린다. 항산화, 항암, 항균 등 항염증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염증을 죽이는 역할을 하겠죠. 브리스타나 연구원은 두유, 두부 등 콩으로 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먹일 것을 권장했다. 이어 두유 8온스 약 237mg에는 약 28mg 찐 풋콩, 에다마메에는 18mg의 이소폴라본이 들어있고 두부 1인분에는 약 35mg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스타 연구원은 이와 같은 상관관계 연구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콩 식품 섭취가 어린이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더 빠른 반응 시간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이소폴라본 섭취량을 더잘 이해하려는 데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나는 평생 밥에다 콩과 잡곡 현미를 넣어서 밥을 지었어요. 어린아이 키울 때도 그러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콩을 골라내고 밥을 먹어서 카레라이스나 볶음밥, 원푸드에 조리할 때는 일부러 콩을 넣어서 으깨서 넣거나 그냥 거기다 섞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카레 같은 데서는 콩이 들어있어도 안 골라 먹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 골랐어요, 콩을. 편식을 그래서 고쳤어요. 콩나물은 성장 과정에 비타민 C로 변화되기 때문에 콩나물하고 콩의 영양소는 달라요. 콩과는 다른 성분이 콩나물에 있죠. 비타민 C가 많이 변화되죠. 햇빛에서 싹이 트면은.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 두부나 콩으로 만든 다른 제품인 된장도 좋은 섭색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기사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 어린아이 뒀다면 끼니마다 콩 필수, 주의력
처리 능력 상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